안녕하세요. 식포 제품 및 레시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셰프 기태민입니다. 오늘은 레시피북 15페이지 나와 있는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은 콘비프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비프 아보카도 샌드위치 재료는 콘비프, 겨자, 버터, 호밀빵, 아보카도, 시드 머스타드, 레몬즙, 소금, 후추가 되겠습니다. 버터와 겨자를 섞어주세요. 그리고 호밀빵 한쪽 면에 겨자 버터를 발라줍니다. 아보카도, 레몬즙, 시드 머스타드. 머스타드는 시드 머스타드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냥 머스타드로 해도 괜찮은데요, 이제 식감이 더 재밌으려면 시드 머스타드로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소금, 간, 후추, 아보카도를 으깨듯이 저어주세요. 아보카도 소스를 한쪽 면에 올려주세요. 콘비프는 차돌 양지를 염지한 아일랜드 음식인데요, 만들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완제품도 구하기 어려워서 저는 로스트비프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보카도를 바르지 않은 반대편 식빵에 올려줍니다. 컨벡션을 켜고 170도에서 3분을 익혀줍니다. 아보카도를 위로 덮어주세요. 부드러운 아보카도가 칼로 자르면서 다 삐져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랩을 씌워서 잘라줄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럼 오늘 제가 만들었던 콘비프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아보카도를 익혔잖아요. 네. 그 맛이 어때요? 얘를 굽는다고 이렇게 막 새로운 맛이 나는 건 아니고요. 따뜻한 아보카도 맛이 납니다. 뭐라고? 호밀빵에서 그런지 훨씬 더 구수하면서 건강한 샌드위치 맛이라고 할까? 건강한 호밀에 아보카도, 거기에 이제 소까지 들어갔으니까 정말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겠네요.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돼요? 다이어트 할 땐 굶어야죠. 근데 오늘은 콘비프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닭가슴살이나 샐러드만 드시다가 새로운 다이어트식이 필요하시다면 콘비프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세요. 영양가도 있으면서 맛있는 한 끼로 지쳐있는 마음을 달래줄 거예요. 소스는 취향에 따라 가감해도 되니까 오늘 점심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레시피북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